86번. 사업자가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 시공하려고 할때 시도지사한테 제출해야 될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가 들어가죠. 3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번 정답이죠. 해설 봐주시고요. 이것도 가끔 나오는 문제였죠. 자, 그 다음 위임 업무 보고 횟수, 수시인 거 뭐냐. 자, 우리 위임 업무 보고에서도 잘 나오죠. 수시로 해야 되는 거 어떤 사고 일어났을 때. 그다음에 연 4회인 거두개 있죠? 뭐예요? 바로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검사 현황. 그다음에 연료인 경우 자동차 연료의 제조 기준 적합 여부 검사 현황. 요거는 연 4회. 연 2회인 거는 자동차 연료 첨가제 제조 판매 사용에 대한 규제 현황과 그다음에 첨가제의 제조 기준 적합 여부 검사 현황. 요게 되죠? 그리고 연 1회인 거 측정기기 들어간다는 거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시인 거 사고죠? 그래서 1번 정답이네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지금 쭉 보는데요. 요거. 1번에 배출시설 설치 완료 후 가동신고 안 하고 조업한 사람 요거 해당하죠. 그죠? 4번에 보니까 이륜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이행하지 않은 자의 300만 원 벌금이에요. 300만 원이야 벌금.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89번 석탄 사용시설 설치 기준 이거 못 맞춥니다, 여러분. 틀리라고 내는 문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석탄 연소재는 밀폐통이 있는 그죠? 밀폐통을 이용해서 운반해야 된다가 맞거든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90번 적용 실내 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이것도 틀리라고 내는 문제. 이거 다못 외웁니다. 요거 정답 3번이죠? 그죠? 요거 1500이 아니고 2000. 요것도 틀리라고 내는 문제. 91번. 자가 측정 대상 항목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틀리라고 내는 문제고요. 이거 새로 나온 신유형 문제입니다. 자, 요거 해설 한번 봐 주실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2번이 틀렸는데요. 지금 안전상 이유로 자가 측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받은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자의 경우 대행기관을 통해서 연 1회 이상 자가 측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해야 되고요. 단, 이제 자가 측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제 안 해도 된다. 요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자가 측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받았으면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틀렸죠.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요거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못 맞추는 문제. 자, 온실가스는 아셔야 되겠죠. 요거 법령 용어에 관한 거죠. 자, 온실가스가 뭐예요? 우리 온실가스 그러면은 우리 교토 의정서에 들어가는 6가지. 그죠? 그래서 CO2, 메탄, 아산화질소 그러면 N2O를 얘기하죠. 그다음에 우리 수소 불화탄소 이게 CF시고 과부하탄소 PF시고 그다음에 유프랑 SF6 요 6가지예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거.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수소 불화탄소는 HFC. CFC는 온실가스에 안 들어가요. 그죠? 근데 이 온실가스 말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게 CFC와 그다음에 HCFC. 요거 네 이제 8개를 다 합쳐서 우리가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실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거. 수소 불화탄소는 HFC니까 해당하고 가염소산 6불화황 메탄이죠. 가염소산은 안 들어가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CFC는 해당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정답 2번.